철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스튜디오가 있어요. 하늘도 파랗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하고. 네, 네, 네. 선생님. 이 어머니 버킷리스트가 네. 리마인드 웨딩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래요? 오늘 제대로 한번 예, 선생님 실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 기분 좋으시죠? 앞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고 뒤에서 헤어 만져주시고, 그죠?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래서. 20년 젊게 잘 네. 부탁드립니다. 헤어 선생님 풍성하게. 네. 원래 풍성하시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예. Please. 영어 또 썼어요. Please. 어머니 다 돼가세요? 어우 야 아니 진짜 야 너무 화사해지셨다. 예? 네? 리마인드 웨딩인데 아 5년 전에만 이거 찍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마음에 드시죠? 예? 네? 말 시키지 마라. 여러분 혼나요 지금? 입술을 하면서 자꾸 말을 시키면 뭔가 어떻게 오라고 그래. 끝나셨습니다. 아, 야, 와. 그만해.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쑥스럽구만. 진짜로, 진짜로, 와. 야, 드레스 한번. 요즘은 선생님. 약간 그 A라인 이런 게 좋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머님은 좀 A라인이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보다. 아, 단아하게. 네, 저 그러면 앉아서 한번. 잠시 앉아겠어요? 네, 네, 네. 네. 야, 이거. 저는 솔직히 평가하겠습니다. 네. 야. 여기에다가 야. 고급스러워요. 이거 다. 아, 예. 여기도 어깨 라인도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않고. 않고. 네. 어, 요거 1번. 자, 그럼 2번. 아. 와,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다. 깨끗한 느낌. 아, 근데 또 어머니께서 약간 어깨 라인이 좀 부담스러우실 그렇죠. 수 있겠다. 어, 자, 이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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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예쁘다. 아, 이건 차이나로 네, 목까지 감싸는. 네. 제가 한번 골라 볼게요, 어머니. 1, 2, 3번 봤거든요. 네. 저는 1번. 석준 씨가 좋다면 제가 아유. 오케이 1번 예. 오늘 하루 종일 둘이 다 잘 맞았죠. 그러니까 오늘 마치 예? 1번으로 갈게요. 예. 1번으로 아 이게 웨딩드레스 입은 어머니를 기다리는 느낌이 참 또 묘하네. 웨딩드레스 입은 형수님 네 기억납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웨딩드레스 그때도 뭐 우리가 내가 그렇게 막 형편이 그렇게 돈이 막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거의 대여하죠. 그래서 다 대여적으로 입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고른 거는 안 하고 본인이 고른 거를 선택하시더라고. 예. 리마인드 웨딩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들긴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애도 이제 컸고 하니까 애도 뭐 그런 좀 턱시도 같은 거 입고 셋이 한번 찍고 싶네요. 어머님도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다는. 너무 아 너무 간절하고 아 어떻게 보면 마음도 좀 아프고 한 게 어머니가 좀 편찮으세요. 편찮으셔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아마 여건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예, 편찮으셔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어르신들 계실 텐데 이런 거 아마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하루의 추억을 뭐 가족들이나 만약에 남편분이나 뭐 이렇게 선물하면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일 것 같아요. 머릿속의 장수 사진, 추억 속의 장수 사진. 어머니, 예,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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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박수가 그냥 나와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도 감사하고. 아, 이거 남편분이 보셨어야 되는데. 보고 계실 거예요. 아, 그죠? 보고 계시겠죠? 와, 나 지금 울컥했어요. 와. 지석진 씨가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만 따라오시라니까요. 그 면사포까지 네네, 다 완성 예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어머니 가셔야 돼요. 신부 입장.